부영 측이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창원 씨와 협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창원 씨에 제출한 시기는 지난해 7월. 창원 씨는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협의했다고 작성해 공무원을 속였다며 지난주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문서에 날인을 한 창원 씨는 정작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2005년도인가 그 협의 문서하고 2018년 부영이어서 온 문서하고 13년의 계기가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문서를 찾았던 부분하고 매각이 아닌 양형화 관련된 문서의 마지막 결재자는 담당과의 과장입니다. 창원 씨의 고발 내용대로 부영이 서류를 조작했다면 잘못된 사실을 부서의 담당자와 계장, 과장까지 최소한 3명의 검토자 모두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담당자하고 그 당시에 그 직원들이 조금 약한 이제 강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를 허술하게 검토하면서 창원 씨는 별다른 의견 없이 서류에 날인을 했고 부영은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약 한 달여 만에 국토부로부터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또 국토계획법 65조 2항 그 민간이 다른 시설 설치 소유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오해가 겹치면서 이렇게 큰 부영이라는 기업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는 그거를 서류 검토를 못했다라는 것은 시의 큰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창원 씨는 고발장에서 부영이 공무원을 속여 국가에 1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창원 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